욕을 하고 계시고요. 엄마한테 맨날 욕을 먹어요. 네가 취직을 했냐, 시집을 갔냐, 돈을 벌었냐, 할 줄 아는 게 뭐 있냐 이러면서 그런 역할이에요. 제가 거기 나오는 노래 중에 한 곡 들려드릴게요. 좀 재미난 노래들이 많은데 극 중에서 이 지성이랑 캐릭터가 되게 정신 세계가 4차원으로 나오거든요. 노래도 좀 그렇게 만드는데 노래 중에 산땡이 가기 전에라는 노래가 있어요. 극 중에 33인데 이제 인터넷 라디오를 해요, 이지선이가. 사연을 봤는데 저 33살인데 엄마 맨날 시집가라고 뭐라고 하고 뭐라고 해서 죽겠어요 이런 사연을 보고 즉석에서 이제 자작곡을 만들어주는 거예요. 네, 그거를 한 번 들려드릴게요. 산땡 사쿠라 같은 산땡 사쿠라 문정화 가르세라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